산업 폐수를 재활용해서 제조 원가의 30%를 절감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게 최대 수혜주가 그 인터페트로 나왔습니다. 토지를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전구체 생산할 때 산업 폐수 가장 많이 발생하고 새로운 기술로 정제를 해서 용수를 산업 용수로 만들고 거기 이제 필요한 이제 소재들을 추출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해서 산업 폐수가 0% 나오게끔 하는 이게 우리 연말까지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세계 최초이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도 한동안 좀 등한시했죠. 못 만들어서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뭐 LFP 배터리를 갖다가 만들겠다. 그래서 중국산하고 이제 경쟁이 약간 좀 앞으로 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부도 뭐 LFP 배터리, 그다음에 나트륨 배터리까지 투자한다고 밝혔어요. 보평 배터리에 대한 어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전기차 시장도 이제 하이엔드급에서의 이제 그 얼리어답터 위주의 그 시장에서 이제 캐즘을 넘어서서 메인스트림 이제 대중화 시대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다양한 세그먼트별로 차도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배터리라든가 소재들이 다 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러한 일환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전기차 시장에서의 그 LFP 배터리의 침투율은 이제 올해 1월 기준으로 LFP가 한 37.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의 65% 정도가 중국인데 중국에서 LFP 배터리 침투율이 57%고 미국이 7.2, 유럽이 4.2%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LFP 배터리는 거의 중국 위주로 그 보급이 된 것이고 미국은 오히려 줄었고요. 유럽이 좀 늘어난 정도지. 그러니까 이제 LFP 배터리가 이게 대세가 되기는 좀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그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의 그 중국 업체들의 LFP를 따라간 형태가 아니라 더 성능이 개량되고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LFP 배터리의 중요성은 실제로 지금 ESS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 업체들이 그 탑10에 9개가 들어가면서 대부분 이제 그 LFP 배터리로 인해서 이제 장악을 하는데 그 LFP ESS 시장에서도 그 RF법에 의한 보조금이 들어갑니다. 다만 지금 그 원가 경쟁에 있어서 그 보조금을 받더라도 지금 LFP가 더 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ESS 시장 쪽은 지금 그 중국 업체들이 많이 그 이제 원가 경쟁을 가지고서 좀 지난해까지 상당히 대부분 자강을 한 상태지만은 전기차 쪽에서는 그냥 킬로그램당 가격은 3만 개 배터리에 비해서 LFP가 45% 정도 싸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LFP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의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아무리 블레이드 배터리라든가 셀토팩을 통해서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 저울에서 특히 충전이 안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테슬라 차량들 충전 안 되고 막 그 대란 전기차 대란 났을 때도 다 그 LFP 배터리였던 것이고 라이프 사이클 특히 수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LFP 배터리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 환경 리사이클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LFP 배터리가 싼 게 맞냐? 그렇죠. 건들 게 없죠. 그거. 그런 거 LFP 배터리. 굳이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든 뭐 철 같은 경우는 워낙 넘쳐나니까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3만 개 대비해서 과연 가격 그 전기차 시장에서는 가격적인 우위가 있는 게 맞냐는 의문은 있고 다만 ESS 시장에서는 분명히 그 LFP의 강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화재 안전성도 사실은 그게 이제 그 전기차 안에서의 화재 안전성이 아니라 ESS 시장에 그 0.5C 레이트에서 작동했을 때 LFP가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 C레이트에서는 오히려 LFP가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가 LFP 배터리를 타겟으로 해서 나왔는데 최근에 중국에서 한 5개 정도 차종에 나트륨 배터리가 장착이 됐습니다. 에너지 밀도는 한 120kg 정도인데 ESS 시장에서 향후에 나트륨 배터리는 상당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가형 ESS 시장에서는 나트륨 배터리에 조금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폼팩터가 거의 각형 위주인데 지금 원통 배터리가 좀 앞으로 대세 같은 가능성이 좀 높고요. 또 파우치도 상당히 그 고가형에서는 상당히 쓰임이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각형이 좀 더 밀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LFP 배터리는 양쪽에서 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펜타곤에서는 중국 그 LFP 배터리 쓰지 못하도록 지금 했고 민간은 사용을 허용한 상태인데 이런 것을 점점 막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를 이게 대세로 보기에는 기술적인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과도기 정도로 보시면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관련 소부장에도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오늘도 뭐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른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2차 전지에서도 그 주목할 섹터를 집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인터 배터리에서 가장 화두는 원터링 배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폼팩터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던 게 네. 이제 원터링 배터리뿐만 아니라 셀투팩에서도 그 파우치형 셀투팩도 그 엔솔이 보여졌고요. 그리고 각형으로 가지고도 셀투팩을 또 삼성 SDI에서 보여줬고 또 이제 그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보면은 다양한 소재에 그 들어간 배터리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네. 그런 소재 업체들을 잘 봐야 되는데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확실히 그 원통형 캔이라든가 니켈 도금 강판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었고요. 최근에 근데 그 니켈 도금 강판 관련주는 후발주가 강했고 네네. 대장주로 좀 조정을 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막 대주주가 일부 좀 매도한 것도 있고 그래서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장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에 리튬 가격은 완전히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좀 급락이 탄산 리튬 가격이 잠깐 급락했던 네. 거는 호주 쪽에서 들어온 정광 리튬 경매 가격이 탄산 리튬 선물 가격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런 거고 추세적으로 적어도 7월까지는 탄산 리튬 가격이 상당히 반등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리튬 관련 종목들이 라든가 양극재 관련 종목도 당연히 봐야겠죠. 양극재 같은 경우는 NCM 8111 1원가가 드디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실제 가격은 이게 1원가랑 실제 가격 차이가 갭이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1원가가 반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양극재 종목들도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리튬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인가공 업체들은 오늘 물론 주가는 좋지만은 마진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고요. 투자 쪽은 광산이라든가 염호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지분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쪽의 기업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FOEC와 AMPC에서 가장 수혜가 큰 게 바로 전해액 종목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해액 종목들은 국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다 괜찮은데요. 이제 대장주 위주 저는 이제 가장 시총이 가장 큰 종목과 가장 작은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에코프로 그룹의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 V2였고요. 네. 이게 이제 에코프렌들리 루프 시스템이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산업폐수를 재활용해서 제조 원가의 30%를 절감을 한다고 나오는데 요게 최대 수혜주가 그 인터배터리에 나왔습니다. 언론 내용과 실제 인터배터리에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인터배터리 가기 전에 신문 기사에는 그 에코프로 그룹이 산업폐수를 폐배터리 처리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이게 모듈 셀 폐까지 다 간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폐배터리 쪽에서는 산업폐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네. 소재를 생산하는 것 중에서는 전구체 생산할 때 산업폐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네. 에코프로 머티에서 생산 그 전구체 생산했을 때 발생하는 산업폐수를 프로 HN이 이거를 그 기술을 가지고서 새로운 기술로 네. 정제를 해서 용수를 산업 용수로 만들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이제 소재들을 이제 그 전구체 소재들을 다시 그 추출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는 해서 산업폐수가 0% 나오게끔 네. 하는 제로 웨스트 워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게 우리 연말까지 완성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체 양극재 결국 양극재를 생산하는 네. 과정이잖아요. 네. 이런 생산 업과 30%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특정 양극재에서 30% 뭐 전구체 몇 이게 아니라 전체 생산 과정의 원가 절감이 30% 된다. 그럼 결국에는 양극재 쪽에서 원가 절감이 30%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에코프로만 그룹만의 경쟁력이고 세계 최초지만 세계 최고입니다. 이거를 이제 포스코 그룹이 따라하고 있고요. 다른 기업들도 이를 이제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이를 이제 완성시킨 게 이런 거고 관련된 종목을 보시는데 다만 요 그 클로즈 루프 시스템 관련돼서 에코프로 ATN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좀 쫓아붙는 거는 좀 부담될 수 있고 이제 뭐 가지고 계신 분 정도로만 이제 일단은 보시겠고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지금 신규 사업하고 있는 이제 뭐 도펀트라든가 뭐 전해 첨가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판가라든가 이런 기준이 아직 합의가 안 됐어요. 도펀트 그 도가니 같은 경우도 도펀트도 있고 도가니도 예. 있고 이제 전해 첨가제 이런 것들이 예. 아직 판가가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로 인해서 판매가 얼마큼 되고 매출이 어느 정도 언제까지 발생하는지가 로드맵이 에코프로 H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적어도 이 회사에 대해서 나중에 뭐 적정 뭐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 선정하기 아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은 급등할 때 쫓아붙고 이런 거는 좀 하시면 안 된다. 저점도 꽤 많이 올랐어요. 거의 50%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았거든요. 6만에서 9만 원대에 왔으니까 예, 50% 올라왔다고 보면은 그래서 지금은 좀 매수하시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2차 전지 관련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챙겨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IRA법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을 차단한 북미 시장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는 것이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 이게 이제 6월 달이 될지 7월 달이 될지 9월 달일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들어간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다는 것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고 다만 올해보다는 내년에 금리 인하폭이 더 클 것이다. 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려면은 그 많이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지는 누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에 배터리와 전기 그 배터리 업체들과 소재 기업들의 증설 사이클과 전기차 대량 생산 시기가 맞물려 있고 그럼 이로 인해서 2026년도에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는 2025년도에 상당히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시장에서 가장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게 바로 미 대선 쪽 문제인데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면은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 트럼프의 재정 리스크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너무 시장에서 트럼프가 당연히 당선될 것처럼 많이 그렇게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그건 열어봐야 한다. 실제 그 본선에 들어가게 됐을 때는 누가 될지 모른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요. 대체로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세를 하지만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차 범위 내에서 그걸 따라오기도 했고 전국 단위에서는 이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할 상황이 높은 그 유권자만 등록한 게 바로 적극 투표 유권자인데 여기에 대한 양자 가사를 대결해서 바이든 대통령 50% 트럼프 전 대통령 48%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뢰도가 또 높은 그 적극 투표 유권자에서 바이든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막다른 미 대선 전의 전쟁 그 한 발 앞선 바이든 이런 뉴스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2,100억 정도 실탄을 2월 달에만 또 모집을 했고요. 대략 650억 정도를 앞으로 이제 그 격전지에서만 집중적으로 100% 다 활용을 하겠다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1월 말까지 4,800만 달러 모금을 했고 대략 그 한 530억인데 2월 달은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문제는 2월 달에 지금 모금 돈보다 나가는 비용이 더 많은 이유가 그 법률 비용 때문이고 또 이제 그 변호사 비용 이런 것도 많이 나갔고요. 앞으로 또 문제는 그 5천만 달러 넘는 거의 6천만 달러 육박을 하는 그 공탁금을 또 마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본선에 쓸 모은 팩을 10% 정도를 지금 벌써 경선 과정에서 법률 비용으로 집행하면서 앞장에 썼기 때문에 선거를 하는 게 전의 전정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미국 선거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지금 이 입장에서는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막대한 자금을 그 경합지에 집중적으로 100% 다 쓸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거는 그래서 본선 가봐야 아는 문제고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왜냐면은 뭐 증권사에서 2차 전지 반등의 여러 가지 그 모멘텀도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연비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조만간 발표할 거라는 뉴스가 그것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에 주가가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호재 반응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호재 뉴스도 많이 나오니까 챙겨보시고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광물 가격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리튬 가격, 뭐 니켈이라든가 이런 양극재의 주요 구성하는 광물 가격들이라든가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판매 데이터 물론 유럽이나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북미 시장도 잘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월간 2차전지 소재종들의 그 수출 데이터 발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 단위로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2차전지 산업에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은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 시장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 또 소개해드리고 분석해보는 시간 또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